안녕하세요. 박세진입니다. 네. 오늘은 제 채널을 구독 눌러주신 분이 한분 되셔서 인터뷰 영상으로 자작 인터뷰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첫 질문부터 빡세네요. 네. 아, 일단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총 통틀어서 한 1, 2년 정도 된 것 같고 반년인가?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 토요일마다 업로드하는 거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보셨을 때 어 저거 왜 아 뭐 300밖에 안 되는데 왜 꼴값 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진짜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. 사실 저는 뭐 구독자 수를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. 지금 이 300분이 계신 걸로도 정말 저에겐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뭐 앞으로 구독자 수가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네,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구독자 수보다는 이제 영상의 퀄리티나 그런 걸로 승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언젠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선택을 딱 했을 때 진짜 좋은 영상 퀄리티만 이렇게 있으면은 빠바바박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이 전공생으로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목표도 뚜렷하지 않았고 내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결과물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. 그래서 유튜브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까 구독자 연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그거예요. 유튜버들은 구독자 수나 조회수 뭐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실 거고 구독 취소라는 게 사실 저도 유튜버이기 전에 저도 이제 한 구독자란 말이에요. 근데 저도 구독 취소를 해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진짜 구독 취소를 할 때는 어떤 기분이냐면 아 그냥 추천 영상에도 뜨는 것도 싫고 유튜브에 나의 핸드폰 유튜브에 뜨는 것도 싫고 그냥 보기 싫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독 취소가 눌러지더라고요. 그걸로 이제 똑같이 저에게 대입을 해봤을 때 아 제 채널 구독을 취소하신 분들도 이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니까 이제 현타가 빡 이렇게 오더라고요. 좀 힘들고 근데 제가 부족한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사람인지라 좀 속상하긴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구독자를 안 보려고 구독자 수를 비공개한 적이 있었어요. 아, 근데 결국에 다 보게 되더라고요. 이게 계정 바꿀 때도 보이고 댓글 달 때도 그 다 보여요. 그래서 그냥 오픈했습니다. 네. 타 SNS 프로그램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그림 제가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냥 제 게시물에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주변의 지인들도 막 영상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그냥 그때가 제일 보람찬 것 같아요. 하나 더 말하면은 이제 이 공간에서 작업을 엄청 열심히 하고 여기 위에 침대에 누웠을 때 진짜 막 지쳐서 힘든데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딱 이렇게 힘들게 딱 누웠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도 영상 편집을 잘 못해요. 따로 배운 적은 없어가지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TV 프로그램 볼 때 그 자막을 어떻게 하는지 뭐 효과음 어떻게 넣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좀 메모해놨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. 300분이시니까 300에서 이제 500분 되시면은 지금 이 영상도 사실 좀 제 개인적인 거 하고 좀 구독자분들께 좀 여쭤보고 티켓타카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500분이 되면은 저의 개인적인 유튜버 박세준보다 그냥 사람 박세준으로 Q&A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해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하나하나 달고 진짜 초심 잃지 않는 박세준이 되도록 진짜 노력하겠습니다. 진짜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.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고 좋은 영상, 좋은 컨텐츠 진짜 그거를 위해 진짜 열심히 하는 박세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안 눌러도 되니까 제 채널 놀러와서 음악 한번 들어주세요. 그러면 토요일날 연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